접사 촬영, 야생화 핀 맞춤, 플래시 디테일과 수동 M 사용, 빛 반사판 사용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민가 주변 8월이면 흔히 자라는 닭 어장풀을 촬영해 봅니다. 배경은 은은한 검은색이나 진 녹색이 좋고 빈 공간 허전한 부분을 입새로 채우고 뒤흐림의 강조 부분, 뒤배경의 색광과 흐림 정도, 꽃의 핀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사진 경우 적색 부분 핀은 좋은데 이런 경우 촬영 핀 맞춤이 잘못되어 수술 밑부분 핀이 흐립니다. 닭 어장풀 수술 밑부분과 카메라 앵글 각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부분이 핀이 잘 맞지 않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내리거나 삼각대를 이동하여 중요하게 맞추어 수술 전체 핀은 카메라 삼각대 이동이나 렌즈를 상하 좌우 이동시켜 꽃 수술 부분은 중요하게 핀을 맞추어야 합니다. 꽃을 아름답게 촬영하려고 해도 이 정도 바람이 흔들리면 카메라 A 모드에서 스트 고속을 많이 올리면 ISO 노이즈가 많이 나오니까 스트 320분의 1초 정도 고정해 바람이 멈추기 조금 기다립니다. 바람에 심하게 움직이다가 정지된 순간에서 반 스트로 촬영하면 이런 정지 사진이 선명하게 됩니다. 이 사진도 심하게 흔들리다가 순간 바람이 정지되면 반 스트를 누른 상태에서 촬영합니다. 일단 핀이 되었으면 뒤 배경은 촬영 때 꽃 주변을 정리하고 뒤 배경이 전혀 없는 것보다 꽃 주위 부분에 잎이 흐리게 나타나서 주위 배경을 꽃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 배경은 단순하면서도 뭐라도 흐리게 보이는 것이 주제를 도두면서 안정감이 납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은 AF 모드보다 MF 모드를 권장합니다. 사진은 역광입니다. 역광 촬영 때 어두운 그림자나 섬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플래시나 반사판을 사용합니다. 먼저 플래시를 살펴보면 야외에서 기준하여서 HSS 고속 동조를 사용하며 촬영 조건에 따라 디테일이나 매뉴얼 수동을 사용합니다. 소니 플래시 경우 예를 들어 HSS와 TTL을 사용하려면 카메라 자체 조정 플래시 보정을 먼저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범위는 플래시의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TTL 모드는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양과 ISO 선정을 카메라가 계산한 다음 적당한 광량을 플래시를 통해 발광합니다. 즉 플래시광 적색 부분 플래시 마이너스 0.3이면 TTL 입수한 플래시 적당한 광량을 마이너스 0.3만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DTL 모드에서 적당한 광량 중에 아래 도표 플래시 조정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하여 광량을 가감 줍니다. 플래시 조정 플러스 값이 커지면 자연광이 적어지고 마이너스 값이 크면 플래시 광은 적고 자연광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조건 DTL 마이너스 0.7이나 마이너스 1 정도 주고 나머지 자연광과 적정 플래시 광이 들어가면 전체가 밝고 선명해집니다. 야외에서 플래시 광은 태양빛 간섭 관계로 플래시 조정은 필요합니다. 플래시 사용 안 한 것입니다. 플래시 마이너스 0.7 EV
조리개 F8 ISO 400 플래시 수동 M은 TTL과 달리 카메라 노출을 약간 마이너스 EV 주고 카메라 그 공간에 플래시 광을 발광합니다. 아래 수치는 플래시 전체 광을 등분으로 하여 제일 생광 1을 기준으로 2분의 1, 4분의 1 등등 128분의 1로 발광량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접사 촬영은 마이너스 0.3 EV 정도로 촬영하는데 플래시 사용 때는 마이너스 0.7 EV 정도에서 야외 밝은 정도를 감안해 64분의 1이나 32분의 1 정도 수동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플래시 광에 정리해 보면 아래 물레나물 촬영 경우 플래시를 사용 안 하는 사진과 플래시를 사용하면 뒤 배경과 사진 선명도가 아주 좋습니다. TTL 플래시 사용 경우 사용은 전체 사진 노출을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 EV 정도를 주고 카메라는 렌즈 조리개로 들어오는 광량 그리고 ISO 값에 의해 조정된 플래시 광량은 필요한 접정 노출이 결정되면 우리는 다시 필요한 플래시 노출을 수정하기 위해서 카메라 액정판을 그리고 적색 부분 플래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환경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 값은 카메라 노출과는 전혀 무관이 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래시 M 수동은 플래시 광을 주고 싶은 만큼 카메라 노출을 마이너스 0.7 EV 정도 비워놓고 역광 촬영 때 태양광 간섭이 많으면 조금 올려 32분의 1 정도로 하여 본인은 발광합니다. 이렇게 플래시 M 수동은 제일 많이 사용하며 삽입식입니다. 다음 반사판을 많이 사용합니다. 피사체 뒤 배경은 약간 그늘을 선택하고 반사판의 광량을 조정하여서 쉽게 노출을 확인하면서 마음대로 촬영한 편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플래시 사용을 습지하셔서 좋은 작품을 하시기 바람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직세할배입니다.